사회생활을 물 흐르듯 잘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히 대단한 매력이 있는 것도 화려한 스펙을 지닌 것도 아닌데 어딜 가든 주위 사람들의 호감을 사며 관심을 받습니다. 또한 그들은 직장에서도 딱히 적을 두지 않으며 때때로 능력을 인정받아 좋은 기회를 잡고는 합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손쉽게 사회에서,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는 걸까요? 말투 때문에, 말투 덕분에 저자 이오타 다스나리는 호감형 말투와 비호감형 말투의 차이에 사회생활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비호감형 말투를 쓰는 사람은 쉽게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사서 관계가 점점 더 꼬이게 되고 호감형 말투를 쓰는 사람은 말투 하나로 센스 있는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어딜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생활에서 해서는 안 될 비호감형 말투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호감형 말투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책갈피에서는 사회생활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투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선배님, 영업센스가 좋네요. 칭찬을 잘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칭찬을 했음에도 기뻐하기는커녕 불쾌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칭찬하는 방법에도 호감형과 비호감형이 있습니다. 호감형과 비호감형을 가르는 포인트는 바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에 있습니다. 예시처럼 후배가 선배의 영업센스를 칭찬하는 것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칭찬을 들은 선배는 네가 뭔데 날 평가해 라는 싸늘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센스 있는 칭찬이 될까요? 역시 선배님, 정말 대단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영업센스가 좋고 없고를 평가할 때는 그런 말을 할 만한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느낀 점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칭찬에서 선배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해요는 평가가 아니라 순수하게 느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2. 에이, 아니에요. 제가 뭘요. 칭찬을 받았을 때 곧바로 수긍하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오히려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어 신뢰를 범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겸손을 떠는 바람에 서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칭찬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쑥스러움 때문에 칭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여 칭찬하는 상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칭찬을 활용해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라고 말을 걸어 대화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3. 그건 이렇게 했었어야지. 어떤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일 처리가 철저하다, 머리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상황에서도 같은 대화 방법을 고수한다면 상대는 당신에 대한 호감도를 뚝 떨어뜨릴 것입니다. 상대는 당신에게 훈수를 듣기보다는 따뜻한 공감을 바라고 이야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면 형식적이어도 좋으니 일단 상대의 감정을 표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랬구나. 나였다면 이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 문제가 생겨서 난리 났었어 라는 상대의 말을 들었다면 문제라는 단어보다 난리 났었어 라는 감정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해결은 됐어? 라고 묻는 대신 먼저 정신없었겠네 라고 상대의 말에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만 해줘도 상대는 안도감을 느끼고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4. 저는 아무거나요. 자기 이야기나 생각을 잘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얼버무려 대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군가 의견을 물으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이야기가 개인적인 주제로 흐르면 슬쩍 말을 돌립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는 적절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호감을 얻습니다. 자신을 무작정 숨기는 말투는 상대로부터 호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저도 땡땡이 더 좋아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점 나누기를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 나누기는 상대방이 여름휴가는 하와이로 가요라고 말했을 때 와, 저 하와이 되게 좋아요 라고 말하여 공통 분모를 나누는 것입니다. 공통점을 발견하여 상대에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잘하게 되면 상대와의 거리감을 쉽게 좁힐 수 있습니다. 5.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 보인다고 말하네. 대놓고 자랑하면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겉으로는 마치 신세 한탄하는 것처럼 푸념하지만 사실은 푸념 속에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랑을 신세 한탄으로 포장하는 언행은 듣는 사람에게도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기 일쑤입니다. 이런 말투는 남을 배려하는 듯해도 결국에는 비호감을 사게 됩니다. 나 자랑 좀 해도 돼?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는 한탄하는 척 애두르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칭찬해달라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 자랑 좀 해도 돼? 라는 식으로 전제를 달면 상대도 기꺼이 웃으면서 답하고 리액션 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신세 한탄 같은 교묘한 방법으로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차라리 나 칭찬해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의외로 쉽게 주변의 호감을 삽니다. 그러니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면 용기를 내어 조금 더 뻔뻔해지세요. 1,000만 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저마다의 미래가 천차만별이 되듯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말투로 단 하나뿐인 귀한 인연을 만날 수도, 운 좋게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참고하여 당신의 대인관계와 인생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며 말투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사람에서 말투 덕분에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